네, 위클리 핫 업종 시간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말연시는 보통 날씨는 추워도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마음도 춥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일단 시장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이 중요한 이슈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몇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말씀드렸지만 강 팀장이 보는 지표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다 같이 뭐 주식하면서 뭐 보는 지표들은 다 비슷하긴 한데요.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많이 짚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인데 한쪽은 테이퍼링 되면 이제 경제 좋아지는 거니까 민간 소비 지표 좋아지면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빠지고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여러 번 다뤄지고 여러 번 재료가 나왔던 것들은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환율인데요. 환율이 연말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거라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달러를 지금 한창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내년까지 쭉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연말에 정리를 하면서 부클로징을 하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하면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환율이라는 건 중시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일 현대차그룹이라든가 뭐 IT주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경쟁이었던 일본의 환율 자체가 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뭐 내수주 관련된 부분들로 주식이 좀 옮겨가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동안에는 12월에 있었던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배당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 윈도우 드레싱 같은 부분들로 12월 달 장 한 달을 거시경제 변수와 동떨어져서 좋게 보고 있는 장으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크로 변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에 좀 바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장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2월 초입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음을 저기 잡으려면은 뭐 마인드 설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네. 어디에다 두고 매크로를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네.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지금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결국엔 IT주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고 수출주들이 굉장히 큰 어떤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환율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꺾이는 부분에 연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말은 10번, 15번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두세 번 빼놓고는 전부 다 12월 장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연기금의 배당 투자라든가 보험사들의 주식 매수 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12월 초부터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도 증권가의 루머가 펀드를 4천억 정도 조성한 연기금이 중소형주를 윈도우 드레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짝 하루 정도 올랐던 장이 있었는데, 어제 엊그제 매물이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뜬 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 변곡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계속 매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빠졌던 대차 잔고가 굉장히 늘었던 부분들은 대차 잔고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쳐놓고 그것을 갚는 과정에서 뭐 하루 이틀 이게 공매도가 다시 환매수가 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주식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12개월이나 9개월 정도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기관 투자가가 누적 순매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3, 4분기를 거치면서 저점 통과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수 기회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3, 40% 이상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매력 관련된 부분과 숏 커버링과 같이 가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큰 무리 없이 12월 장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차 거래 관련 북클로징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주식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 와야 되고 그 빌린 주식을 연말 전에는 일정 부분도 갚아야 돼. 네. 주식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한다. 그래서 북클로징인데. 네. 자, 12월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업종, 종목이,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 나오고 현금 쌓아둔 기업부터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만약에 배당 수익률보다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 싶으면 12월 되기 전에 자사주라든가 자기주식 추딕 같은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상신 EDP,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 전일 테슬라 모터스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된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매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2차 전지 쪽에서 그쪽 테슬라 모터스만 보고 있는 이유는 BMW나 벤츠도 테슬라를 경쟁사로 삼아서 추가적인 전기차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테슬라는 일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이쪽 BMW나 유럽차 쪽은 한국 말고는 배터리를 가져올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갔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뭐 고점 대비 30, 40% 정도 빠진 종목들, P&E 솔루션이라든가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그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인뎁스 스터디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 열릴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 시장 부분에서 그동안 비쌌었습니다. 퍼가 뭐 20배, 25배 이렇게 되다가 어제 다날이 해외 쪽에다 팔린다는 루머가 돌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루머에 대한 어떤 진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것 같고요. 이쪽에서 그동안 B2C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자결제 시장은 성장률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인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전자결제 시장 자체의 포화도 상태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B2B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남양유업 사태만 보시면요. 남양유업에서 밀어내는데 대리점하고 남양유업하고의 거래 관계 자체 이런 부분들은 B2B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GS 리테일에 가서 우리가 카드를 긁게 되면 한국 사이버결제라든가 소액결제 이쪽으로 잡히게 되지만 실제로 GS 리테일 본사와 GS 리테일과의 거래 관계 이런 물건을 대주는 관계들은 전자결제 부분에서 조금 빠져있다는 부분인데요. 전자상거래 쪽에서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관된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뭐 처음엔씨라는 기업 B2B 시장에서의 어떤 뭐 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구매대행 사업까지도 진출을 해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한 번쯤 이 기업이 얼마나 커나가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 사이버결제 그동안 2등 업체, 3등 업체로 밀리면서 주가가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해외 진출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이고 있는 부분들에서 B2B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 사이버결제를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뭐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결제업체의 지금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LG유플러스나 KT 같은 통신업자가 직접 PG 사업 페이게이트 사업을 직접 결제 사업을 진출하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태블릿 PC를 밀어내고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스마트폰은 B2C지만 태블릿은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처음엔 씨가요? 아니면은? 네, 처음엔 씨와 또 비슷한 거고요. 비슷하게. 네. B2B 쪽으로 간다면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자 결제. 요즘 뭐, 그 사이버 가상머니, 그 비트코인인가요? 네. 뭐, 얘기가 많더군요. 일각에서는, 너무 허상을 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만큼 이제 생활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 얘기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사실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실체가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B2B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결제 관련 업체들. 그래서 오늘 처음엔씨와 한국사이버결제? 네. 상신 EDP는 결제 쪽은 아니죠? 네. 그쪽은 뭐, 2차 전지가 뭐,
그 포장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뭐 기업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대차 거래 공매도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네. 그것이 이제 환입이 되면은 좀 재가치를 받을지 않겠냐. 이것이 네. 이제 12월의 투자 아이디어.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위클리 핫 업종이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투자 정보 연구팀의 강영현 팀장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